안녕하세요. 레이나맘입니다. 도토리묵 가루가 있어서 오늘 도토리묵을 써볼 거예요. 식구가 적기 때문에 한 종이컵 반컵 되는 분량으로 하나 넣어주고 여기에 물을 6배 정도 넣어주는 거예요. 제품에 따라서 뭐 4배 내지 6배인데 6배가 되면 약간 또 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안정되게 하실 분들은 5컵 반 정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중불로 맞춰주시고 수저로 잘 풀어줍니다. 네, 계속 불 앞에 떠나시지 마시고요. 계속 저어주시면 금방 몽글몽글해져요. 네, 다 풀어졌으면요. 여기에 소금 한 2꼬집 정도, 참기름 반 티스푼 정도 넣어줍니다. 그다음에 계속 저어주시면 돼요. 한국에 있을 때는 그저 묵은 슈퍼에서 사다 먹을 줄만 알았는데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묵도 이렇게 쓰게 됐네요.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또 저렴하고 잘 먹을 수 있어서 묵을 자주 만드는 것 같아요. 네, 이 정도면 됐다 생각이 들잖아요. 그런데 지금 멈추시면요, 묵이 풀어져 버려요. 탱글탱글하고 쫀득쫀득하게 되려면 이 상태에서 뜸을 오래 들이셔야 돼요. 네, 이렇게 뚝뚝 끊어지고 수저를 가운데 꽂아봤을 때 세워지면 불을 줄이시고요. 뜸을 들여주시면 됩니다. 뜸을 오래, 생각보다는 좀 오래 들여야 맛있고 탱글탱글한 묵이 돼요. 도토리 묵은 체중 감량에도 좋고 지혈작용을 하고 혈관 질병, 몸 안에 있는 나트륨과 중금속을 배출하는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. 또 노화 방지, 감기는 향상, 여성 질환, 생리통 완화에도 정말 좋다고 해요. 이렇게 불을 완전히 줄이시고요. 이 상태에서 뜸을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뜸을 들여주세요. 마지막에 뚜껑을 닫고 2-3분 정도에 이렇게 민근하게 놔두셔도 돼요. 점점 투명해지죠? 윤기가 절절 흐르면서 점점 투명해집니다. 이제 거의 완성된 거예요. 묵을 잘 쓰고 안 쓰고는 이 뜸 들이는 거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아, 이제는 됐어, 완성이 됐어 할 때 2-3분 더 있어야 된다는 거. 네. 그 다음에 용기에다가 잘 담아줍니다. 그래서 이제 식히면 바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묵이 돼요. 아, 어쩜 이렇게 양도 딱 맞췄는지요. 묵은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만들진 않아요. 그렇지만 이제 부득이하게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 될 때는요, 드실 때 뜨거운 물에 살짝 담갔다가 빼시면 금방 맞는 것처럼 이렇게 탱탱한 묵을 먹을 수 있습니다. 묵을 잘 썰어주고요. 묵은 뭐 한국에서는 쑥갓 또 오이 채쳐서 이렇게 무쳐서도 많이 먹었죠, 그죠? 그리고 신김치 쫑쫑쫑 썰어서 설탕 참기름 넣어서 또 국물과 김치 국물과 함께 무쳐도 너무 맛있죠. 오늘은 간장 3스푼,
고춧가루 한 스푼, 참기름, 설탕, 그리고 식초 조금 넣어주었습니다. 그리고 마늘. 깨소금 빠지면 안 되죠? 네, 집에 있는 고추도 썰어주고요. 저는 그냥 샐러드 야채가 있어서 야채 올려봤어요. 양념간장 넣어주고 묵 살짝 묻혀서 야채 위에 얹어줄 거예요. 생각보다 묵 쓰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.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. 또 도토리 묵 말고 청포묵 있죠? 하얀색 청포묵은 훨씬 더 만들기 쉬워요. 네, 완성됐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레이나맘이었습니다.